삼목 에스폼뿐만 아니라 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대안주 뭐가 있을까요? 자, 건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한 분은 금강공업을 주셨고요. 자, 국내 합판 사업 점유율 1위 업체인 또 다른 분야의 1위 업체인 성창기업 지주를 다른 한 분이 대안주로 대안을 주셨습니다. 과연 금강공업과 성창기업 지주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가져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대안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역시 이 건설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좀 사놔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려고 팀장님하고 같이 가져왔고요. 네, 팀장님은 1위 좋아하시네요. 네, 다 1위 업체만 하는데 부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금강공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 경기의 변화와 함께 또 자회사들에 대한 변화까지 같이 생각했을 때 네. 실적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요즘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강관 쪽과 거푸집 쪽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배관용 구조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 쪽에 많이 쓰이는 쪽이죠. 그래서 배관과 구조용, 특히 구조용은 약간 어떤 토목 건축 쪽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물 쪽에 들어가는 강관이다라고 네. 보게 되면 둘 다 용도가 건설 경기와 함께 많이 쓰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알루미늄용 거푸집도 똑같이 삼목 에스폰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종속회사가 작지만 15개나 갖고 있습니다. 오. 그런 쪽에서 약간 지주사 느낌도 비슷하게 나는 흐름들인데 그중에 또 요즘에 핫한 사료 쪽이죠. 고려산업을 갖고 있고요. 또 선박 엔진 관련된 KSP. 그러면 요즘 핫한 쪽 다 갖고 있네요. 뭐 조선 쪽이나 또 사료 쪽이나 이런 쪽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연결 실적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강관 쪽이다 보니까 철강업과도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포스코가 살짝 기지개를 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또 건설업까지 연관되는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폼도 가격이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를 충분히 전이를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업황은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19년도 이후부터는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매출이 5,560억, 한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59억, 흑자 전환을 드디어 이뤘습니다. 그럼 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변화가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00억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이제 흑자 전환에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비싼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주당 순자산이 만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조금 더 갈 길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변화는 한 번 더 이제 추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강공업을 김민수 대표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금강공업도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네요. 실적 네. 개선을 하면서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본격적으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역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는데 중간에 잠시만 이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서 체크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스탠다드 앤포어스 S&P에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치와 무디스에서도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 이러면서 S&P 스탠다드 앤포어스에서 러시아의 부도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아까 최영훈과도 JP 모건에서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S&P에서도 역시 러시아 경제에 대한 굉장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부도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면서 러시아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쪽의 경제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대안주 우리 길건우 연구원님의 대안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 자재 가격 자체가 알루미늄 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오르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 업계 쪽도 그렇고 관련 회사들도 조금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가격 자체가 얼마나 많이 오르냐면 철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톤당 뭐 한 7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거의 99만 원까지 거의 30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내외장재 이제 목재가 이제 평당으로 계산하는데 평당 한 10만 원 조금 안 됐었는데 15만 5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미뤄둘 수는 없거든요. 계속 이제 뭐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1위를 한번 1위 좋아합니다. 네. 성창 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네, 합판 사업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재 전문 기업이고요. 뭐 원목, 제재목, 합판, 뭐 포르말린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 자회사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뭐 성창 기업도 있고요. 여기는 합판 전문이고 성창 보드 같은 경우에는 PB, 그다음에 뭐 GC테크, GC 글로벌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목재 관련 자회사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해외로 현재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최근 들어서 친환경 얘기들이 이제 건설 건자재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뭐 생산하는 친환경 보드도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자재 업체들 자체가 지난해 영업이익들이 조금씩 다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근데 이제 뭐 30% 정도 오른 한 100억대 수준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성창 기업 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다대동에도 토지가 한 4만 5천 평이 있고 봉화에도 임야가 있는데 임야에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목재 전문 회사다 보니까 이 조림 가치를 저희가 따져야 되는데 거의 조림 가치만 따져도 한 4,5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토지 가치까지 플러스 한다라고 하면 한 7,000억 가까이 되는데 시가 총액은 1,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건설 업황 자체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창 기업 지주 합판 사업의 점유율 국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창 기업 지주를 대안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주 아니면 건설 자재 관련된 종목들 이제 살살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성창 기업 지주부터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네, 목표가는 저는 조금 짧게 잡기는 했는데 뭐 한 2,700원 정도를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그래도 대외 변수들도 조금 있고 지금 뭐 철근이랑 시멘트 협회에서도 지금 건설 협회들이랑 지금 계속 옥신각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건설 업황 자체가 조금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거의 조금 짧게 잡으셔서 한 2,700원, 적절가는 한 2,2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창기업 기준은 이제 목표가는 2,700원과 손절라인 2,200원으로 짧게 잡아주셨고요. 금강공업은 대표님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어제 나왔던 급등이 좀 길게 보게 되면 이게 주봉입니다. 거의 변화가 횡보가 이어지다가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스타트. 예, 그렇죠.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월봉인데 그동안 건설 경기 부진하다 보니까 좀 주가도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서서히 저점에서 회복하는 또 거래도 의미 있게 나오는 단계라고 봤을 때는 아마 일단 직전 고점 때 부근이 일단 눈길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격이 1,500원대 정도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500원대. 그리고 특히 1차로는 9,500원대 부근을 안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정도 1,500원대를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900원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공업 월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완전히 돌아 나오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가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데 금강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로 관련된 금강공업과 성창기업지주 오늘 시장에서 삼목 S폼도 함께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일단은 뭐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뭐 디폴트 이야기도 나오고 불안하다라는 이야기,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은 오늘 또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대비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뭐 임시 휴전이죠. 네, 그런 쪽에서 또 파월 의장이 오늘 나왔던 의회 연설에서는 약간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빨리 대응할 걸.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반성을 하게 되면 액션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이제 생각하는 거 수준 계속 이제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네네. 어느 정도 다 반영돼 있고 그를 좀 딛고 움직이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단기 전략 후광 패턴들이 또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경기 민감주, 이제 철강주까지 변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쪽에서 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어제 모처럼만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보시면서 모처럼 웃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안전성을 볼 때 사실 이익 전망치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업종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익 전망치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 운송, 그다음에 은행 업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어느 정도 챙겼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또 낙폭과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뭐 이제 배터리나 BBIG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성장주들이 많이 뭐 낙폭과대가 있는데 네. 뭐 이들이 또 반등을 쉽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변동성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뭐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저항을 받고 또 내려오고를 반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특히 이제 배터리나 인터넷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또 담아두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두 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